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조셉과 함께하는 캐네디언 로키 하이킹 시리즈. 오늘은 사진동의 출수와 함께 보우 글레이셔 폴스, 보우 빙하폭포와 함께 출발합니다. 넘버원 하이웨이에 있는 페트로 캐나다 가스테이션 ANW에서 새벽 5시에 만나서 함께 카풀해서 네, 캘거리 기준으로 약 2시간 반 만에 넘티제 파킹낫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사진까지 찍고 안녕 있지? 어이야. 어이야, 구름 뻑뻑해 보이지. 보호호수 위로 아름다운 물안개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폰 카메라 좌측으로부터 아시필드 파크웨이 선상, 그리고 우측으로는 크로플 마운틴 사로 걸쳐있는 아름다운 보호호수 리프렉션 뷰가 절경입니다. 이 렌즈에 대해서 공부 더 하고 싶으시면 진짜 최적화로 하시면 누가 분명 왔네? 많이 왔네. 어우 추워. 사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보호수 일출을 열심히 촬영 중에 있습니다. 뭐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내 거가 아니라서. 내 거 먹었다. 근데 사줘야지 뭐 또 하나. 일출과 노을이 아름다웠어. 예,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예, 최고의 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1차 미션, 즉 일출을 2시간 정도 촬영한 다음 이제 보우 글레이셔 폴스 2차로 예, 하이킹 출발합니다. 보우광을 따라 걷는 아름다운 산책길, 정말 상쾌하고 아름답습니다. 강추합니다. 크로풋 마운틴과 보우 호수 사이로 걷는 아름다운 산책길, 정말 절경입니다. 보우 빙하 폭포까지는 왕복 2시간에서 3시간. 체력에 따라서 예, 이곳까지 왔다 가셔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아이젠과 폴대가 있으면 예,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를 넘어서야지만 어니언 피크, 그리고 크로프 마운틴, 아이스버그 호수를 가실 수 있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래쪽이 협곡으로 절벽입니다. 저번에 그래 간 것 같네요. 언덕을 올라서서 이제 싱가포르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맛있는 커피 타임 가져볼까요? 여름철에는 엄청난 시원함을 주는 큰 폭포였지만 겨울철에는 다 얼어붙어 있네요. 함께 온 일행들은 저 밑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 홀로 얼어붙은 폭포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얼어있는 폭포도 나름 정말 아름답습니다. 빙하폭포 감상을 마치고 다시 이제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바람이 거세집니다. 올라갈 때는 저희보다 먼저 간 팀이 약 두 팀이 있었지만 내려올 때는 약 일곱 팀 정도가 올라온 곳을 보았습니다. 아직 얼어붙지 않은 보호수의 아름다운 설교 정말 상쾌합니다. 절로 힐링이 됩니다. 총 산행 시간은 5시간, 실제 액츄얼 타임은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는 사진 찍는 데 많은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다시 주차장에 도착해서 약간 허기지기 때문에 후식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네, 틀고 있어요. 우리 모양이 좀 행복했으면. 그래서 이걸.
터글이 가는 도중 켄모아에서 잠시 쉬어가기 유명한 이클립 커피숍에서 커피타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